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반복이 되어지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한 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이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또 살리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더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담이 그랬고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열심히 그 방주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길을 주셨지만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똑같이 노아 때도 그렇게 속였고 당대의 의인은 노아뿐이었었다는 것. 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 외에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만이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이 만든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같은 일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속아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너희가 어디 에서 떨어져서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이라고 말해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도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신 분이에요. 아담을 짓고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준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인데 이거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 있는 자 대표적인 걸 찾는다면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거기서는 율법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할 때 꾀는 사람의 생각.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다윗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때의 성령이 뭔지 알 수 있는 때가 아닌데 다윗은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죄의 길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그들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요 세 가지에 내가 속하지 않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가 복이 있다.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첫째 부르시고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것이 예정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졌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예정이에요. 그
그 예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정이고 그것은 약속하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천국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천국에 있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쫓고 화염검으로 둘러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는데 이 육의 음식을 먹고 육의 생명을 얻으면 육체는 강건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생명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수록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요? 죄가 많은 자일수록. 죄가 많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대로 가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저 자신을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이 좀 있고 말씀도 좀 알고 뭔가 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뭘 알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령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심령이 가난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지도자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자인가.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간절히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것이고 기름부음도 풍족하게 줄 것이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이고 네가 간절히 두드리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열어서 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이라면 기도를 찔끔찔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 24시간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가 하는 그 열심의 일 나는 지금 네가 이거 내려놔도 된다. 나는 너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역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나는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주님을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제시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한다는 이 간절함, 간곡함, 절실함,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찾는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만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바빠요.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피곤해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한 심령인가? 상한 심령이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됐다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심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상한 심령이 돼서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간절히 찾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이 주님을 만날 때 천국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물이 잘 안 나와. 눈물이 나오는 것도 복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안 되고 왜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뭐냐. 그 말씀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으로 안 들어가고 머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진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보면 나는 벌써 어느새 악인에게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죠?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있고 이거가 되고 저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계, 무슨 단계?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단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단계. 그 말씀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신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근데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하는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라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자란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지도자들이 무너졌느냐?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서 계속 나의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 안 것은 항상 처음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처음이더라는 거,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모를 땐 교만해지더라고요. 항상 초심이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면 교만해지는구나. 그게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게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는구나. 항상 초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초심인 자인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애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죄뿐입니다. 주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그 우슬초로 피를 담가서 내게 뿌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일 왜 애통해야 되느냐. 바로 매일 그 우슬초에 그 예수 피를 담가서 뿌리는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피 뿌리는 제사를 했어야만 되느냐. 이거는 그냥 구약 때 그런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단번에 피 뿌리고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 뿌릴 이유가 없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이유가 뭐겠어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한 건 맞은데 항상 의인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피 뿌림을 내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계속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도 무엇이 아직도 더럽혀지는가를 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할 때에 위로받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7번씩 70번도 용서하신 하나님. 회개를 하면 뜻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뭐겠어요? 온유한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줘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안 받아요. 이미 죽어서 부들부들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친 말과 강함, 자기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단계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그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내 심령이 온유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얻게끔 하나님이 주님과 온전한 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는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의가 가버렸으니까 이 땅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내 안에서는 그 의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 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의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니 만족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의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하니까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마음이 청결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그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지고 시대를 볼 때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으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더럽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혀 있어서 분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초신자일 때는 더 회개도 많이 하고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선 줄로 생각하고 뭔가 된 줄로 생각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은 데다가 아는 거 가지고 똑같은 걸 또 설교를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내용이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내게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시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둬도 육으로 노력해서 화평케 하려고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한다고 했으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는 화목하는 말을 하는데 싫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 사이를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팔복은 예수님이 그 팔복에 속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상을 입고 한 몸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하면 할 수 있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심령도 가난해지고 애통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온유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 시작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이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 되어지고 항상 그거를 두고 시편에서 그 끊임없이 했고 잠언서에서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만이 주가 되실 수 있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그 길을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 절대 죽어야 돼. 끊임없는 자기 부인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신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덕이 나타나. 믿는 자들이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니 나도 아직도 멀고 멀었구나.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초심으로 무릎 꿇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나를 돌아봐도 멀고 멀었구나.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 궁휼을 여기는 사람이 궁휼히 여김을 받는데 궁휼히 여기지를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래.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나.
누구 이름을 대면 뭔가 기분이 나빠져. 누구 이름을 대면 좋은 말을 안 하고 싶어져.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훑어서 다 용서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옛날 과거부터 해가지고 다 훑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누구 이름 딱 대면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묻어뒀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나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줬지만 기도하고 참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은 이제 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 그거를 나는 합리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옳은 사람이 아니야. 누가 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왜 그 교회를 가요? 거기 가지 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지 말라 그런 거지만 내면적으로 그를 벌써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용서하고 용서했음을 선포했더니 그게 없어지더라고. 이 놀란 건 뭐냐,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더라는.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마음까지 생겼을까. 계속 용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까지 덤으로 얹혀져서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는 거.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청결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어져야지만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거고, 긍휼히 여기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해진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화평케 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평의 관계가 될 수가 없겠구나.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맞아 그 사람 그래 이래가지고 금방 내가 거기다가 얹어서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죄인이 되어지면 이거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여정을 겪었어요. 내가 고난의 여정을 간 때 기뻐하세요.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고난이 온다 한들 상이 큼이라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해서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의로 인도할 때 당연히 그런 사람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그러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욕하고 너희를 거스리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너희가 복이 있는 자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인생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가 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인가 돌아보고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은 이것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이다라가 아니라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이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묻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느라 하면 어떡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푸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7장까지 가는 거죠. 팔복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 앞에 회개하면서 청결한 심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결해진 자는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로 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택함을 받아야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죠.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어요? 말씀의 강도가 세죠.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애쓰고 초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뭐가 있더라? 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라는 생각하는 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 이것도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시켜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씨름하는데 여러분 씨름 안 해가지고 되시겠어요? 구원 받아야죠. 끝을 잘 맞춰야죠. 끝까지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생명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거면 다 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 거거든요. 사실 가졌어 나. 그래놓고 다른 거를 자꾸 찾는 모습이 회개해야 될 모습인 거죠. 오직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그 한 분만 있으면 돼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 그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 되셔야만 이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애통하지 못했고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교만해 있고 오만해 있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했는데 보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